전국 각지 2002년생 폭력 조직원들이 모인 이른바 MG조폭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구가 되자며 세력을 불려나갔는데 정작 모여서는 자신들끼리 싸우거나 지나가는 시민을 괴롭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흰옷 입은 남성이 소주병을 휘두릅니다. 검은 옷 입은 남성 머리에 맞아 산산조각이 납니다. 둘은 서로 주먹질을 하며 밀치고 주변에 있던 남성들은 뒤엉킵니다. 전국 21개 폭력 조직에서 모인 2002년생 조직폭력배들입니다. 전국구 폭력배가 되자며 모여 첫 술자리를 가졌는데 1시간 만에 싸움이 난 겁니다. 인사를 안 넣는다는 이유로 후배가 건방지다. 왜 인사 안냐? 그러니까 얘는 내 후배지 네 후배가 아니지 않냐 해서 그거에 말다툼이 돼서. 기존 지역 개파를 초월했다는 의미로 전국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였는데 술 마시고 길 가던 시민을 때리고 가게 집기를 부쉈습니다. 경찰에 덜미가 잡힌 건 한 폭행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충남 논산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충남지방경찰청 방북의 형태들이고요. 너희를 상대로 납치영장이 나왔으니까 일단 앉아있어. 체포한 조직원들 휴대전화에서 전국회 관련 영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2002년생 조폭 34명 등 66명을 붙잡고 8명을 구속했습니다. 전국구가 되자던 꿈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